오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와, 명심 너구리. 행운의 명심. 명심 너구리. 얼큰해서 좋구나. 너구리 맛듯이 갔수. 쫄깃쫄깃 어덩텅. 금년 너구리 더욱 맛이 좋아졌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식품 농심.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서 만든 농심 안성탕면. 아, 한 맛이 다릅니다. 얼큰한 안성탕면. 아, 아, 국물 맛이 진국일세. 농심 안성탕면. 샐러드가 아주 일품이에요. 리본표 베스트 푸드 마요네즈. 신선하고 거소한데. 리본표 마요네즈예요. 리본표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진다죠? 그럼요. 아, 그래서들 리본표 리본표 하는군요. 역시 리본표군. 편리한 튜브 연기도 있어요. 세계적인 품질 리본표. 베스트 푸드 마요네즈. 먹어보면 놀랄걸. 와, 오리오 밀크 캐러멜. 진한 밀크 캐러멜. 와, 쫀득쫀득 말랑말랑. 노란색 노란색 맛있는 캐러멜. 오리오 밀크 캐러멜. 제가 좋으신 거죠? 오리오 밀크 캐러멜. 또 하나 만화 스티커가 들어있니? 만화왕국 캐러멜. 스위티 사료. 달콤한 군고구마 맛. 농심 스위티. 롯데 가나 크런치는 달콤한 초콜릿 속에 뻥쌀이 들어있어. 어린이 영양 간식으로 정말 좋습니다. 새로 나온 청보 곱빼기 라면. 야, 그 책에 곱빼기를 다 먹냐? 야, 정장하다. 이 정도 먹어야죠. 곱빼기. 양이 많은 정보 곱빼기. 맛이 좋은 정보 곱빼기. 어, 다 먹었네. 야, 좀 남기지 그랬냐. 맛이 정말 좋은데요? 정보 곱빼기라면. 정보 곱빼기라면. 정보 곱빼기라면. 한 번 기면 든든합니다. 정보 식품. 농심에서 만든 새우깡, 변함없는 맛입니다. 농심 새우깡. 믿을 수 있는 식품, 농심. 그 시절 규모가 작은 구멍가게에도 동네 장사이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와 콩나물, 단무지,
덴뿌라 등도 팔았답니다. 외상도 했었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요?